자, 6페이지에요. 14, 15가 있는 둘이 똑같거든요? 어제 14번을 풀고 15번을 안 풀어서 오늘은 15번을 풀겠습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했던 거예요. 15번부터 보죠. 다시 얘기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기는 난 이거는 안 보겠다. 나는 내가 내거 풀겠다. 내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15번. 근데 뭐 이건 뭐 강남구 위주로 푼다라는 것보단 이 중에서 좀 어려운 건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학교 부교재도 쓸 거니까. 자, x가 4가지예요. 근데 이 참수가 14번이랑 15번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이거 둘다 우리 풀었어. 심지어 그리고 니네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자, 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에 플러스 거기가 아마 bs가 아니라 b일 거예요. 오타예요. b의 최소값. b의 최소값이 4가 된다라고 할 때, a, b에 대해서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을 구하는 겁니다. 했어요. 보세요. 얘가 뭐냐면 앞에가 x-2a의 완전제곱식이고 플러스 b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2a가 여기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2a, b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 여기가 2야. 여기가 x가 2야. 여기가 x가 4야. 이렇게 해서 요 범위에서만 잘라요. 이렇게. 그럼 여기 1번. 1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2a가 2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가 x가 2고요. 상관없어요. 여기가 x가 4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2a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2번. 그래서 여기는 뭐야? 아, 이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여기가 x는 2a이고 여기 x가 4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그럼 여기 세 번째 범위는 뭐냐면 2a가 4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저걸 나눠볼게요, 선생님. 1번. 뭐라고 했냐면, 자, 이 a가 2보다 작으니까 a가 1보다 작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거 기억 혹시 안 나요? 안 나니? 그러면 최소값이 2일 때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잠깐 fx라고 잠깐 줄게요. 이렇게. fx. 그럼 이때의 최소값은 f2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요. e-2a의 제곱 플러스 b가 요게 4예요. 두 번째. 그래서 a가 만약에 요 사이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여기. 그럼 최소값이 b예요. 이때는 최소가 b인데 b가 4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4보다 크니까 2보다 큰 거죠, a가. 그때 저때의 최소값은 F4예요. 최소가 F4예요.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2b 제곱 플러스 2a죠? 2a 제곱 플러스 b가 4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돼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2a 플러스 b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최대값.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 여기서는 b가 요거 제곱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죠. 4-4a제곱. 그냥, 이렇게 그냥 묶어서 넘길게요. 상관없으니까.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하자. 어차피 저기 2a 더해야 돼서. 마이너스 4a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에 4가 없어지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맞아요? 그럼 이때는요, 이 상황에서의 2a 플러스 b는 여기다가 2a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0a가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5니까, 5니까 a에, 아니 4로 묶었을 때죠. 2분의 5니까 2분의 5라서 a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16분의 25가 나오니까 4분의 25가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를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여기다가 등호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만나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주면 a에 대해서 여기가 4분의 5, 4분의 25인데 최대값이 4분의 25냐? 아니에요. 1까지란 말이야. 여기가 A가 1일 때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값인 최소 최대값이 6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죠. 여기는 2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4예요. 맞나요? 그렇잖아. B가 4니까 4를 더한 거야. 근데 2A 범위가 요거니까 2A 범위가 2보다 커서 4보다 작으니까 요게 2A 플러스 4라는 애가 8 그리고 여기가 2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은 8이에요. 얘보다 얘가 이겼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요때는 B가 자, 계산하고 넘깁시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a제곱에 8, 16a에다가 1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상태에서는 2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a제곱에 플러스 18a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4로 묶었으면 이게 2분의 9라서 a-4분의 9가 되죠.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16분의 81이 나오잖아요. 근데 4가 있으니까 4분의 81에다가 마이너스 12를 해요. 그래서 4분의 81에서 48을 빼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33이 되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거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14번이 풀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최대값이 다 여기 있는 애예요. 여기 이렇게 짰을 때 여기 있는 애예요.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자 집중해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잘 들어. 중요하니까. 잘 들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범위 나누는 것까지 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2a 플러스 b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양수잖아요. 더해지잖아요. 집중해라. 중요한 얘기다. 여기가 2a예요. 그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2a, 뭐 마이너스 a냐 마이너스 3a냐 2 아니라 플러스 a, 플러스 3a 그냥 a잖아요. 그럼 마지막 게 제일 커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제일 커요. 이해했어요? 왜? 자 여기 봐. 대칭축이 원래 어디였어? 1이지. 얘 대칭축 1이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칭축이 어디로 가요? 1이 가죠. 1이 가요. 1이. 그럼 여기서 2가 아니라 여기가 커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대칭축이 여긴데, 여긴 2A를 더했잖아. 그럼 대칭축이 이쪽으로 가죠. 근데 자르죠. 꼭지점까지 못 가잖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죠? 근데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가 만약에, 여기는 이건데, 여기도 만약에 이쪽으로 갔잖아. 봐봐.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봐봐. 이렇게 되잖아요. 대칭축이 어디예요? 2예요. 여기 2라고. 그쵸? 근데 여기는 숫자가 2a가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쪽으로 못 넘어, 여기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최대잖아요, 지금 얘가. 왜? 봐봐. 여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선생님, 이해했어요?
다 그렇진 않은데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얘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커요. 선생님이 이해했죠? 범위에 따라서 잘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해했나요? 그냥 B가 최대면 얘예요. 얘예요. A를 더하진 않거나 하면 얘가 최대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 A가 영역이 없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렇게 가야 돼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계산을 꼭 해보시고,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딱 빨리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 대칭축, 여기 그냥 B, 여기 대칭축 있잖아요. 얘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하시고. 오케이. 여기 대칭축이랑 여기 대칭축을 봤을 때 여기가 2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하면 숫자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럼 그래프로 그려. 그래프만 그려. 그래프만 그려. 그럼 어서 잘리는지 확인해. 어서 잘리는지 확인해. 그냥 계산하라고요. 계산 다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14번이랑 15번이랑 똑같은 게 이 세 번째 게 제일 컸어요. 14번은 A 플러스, D 그릇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었단 말이야. 거기도 이 마지막 범위가 제일 컸어요. 오케이? 걔가 4분의 29가 맞았어.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프 모양. 됐죠?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이 그래프 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긴 하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16번. 이것도 했어, 우리. 진짜 최근에 니네가 물어봤었던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라고 하냐면 딱 부교재 같은 경우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진짜 선생님이 세 번 이상 풀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딱 문제를 봤을 때 숫자 바꿨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니 문제가 바뀌었네? 아, 문제가 똑같네? 똑같으면 풀 필요 없지. 그냥 그 번으로 가면 되지.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 강남은 하나 정도 똑같이 나와요. 하나나 두 개 정도. 진짜 완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잖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근데 풀다 보면 나와요. 아, 맞네 그거. 그럼 그냥 바로 다 푸셔도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 바꿔요. 많이 바꿔요. 문제 자체를 바꾸기도 해요. 위에까지 주권이 주고 주어진 건 똑같은데 문제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고요. 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합평 문제가 나왔다.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대로 복붙해요. 근데 하나 정도예요, 그거. 절대 이 두 개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뭐? 바꿔요. 숫자를 바꾸든, 개형을 바꾸든, 바꿉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16번. 이거 기억 안 나요? 계속 그것만 물어보고, 선생님. 기억 나니, 안 나니?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거기에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fx가 a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4a가 있대요. 얘가 4a.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지나간 녀석이 하나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얘가 gx인데 gx가 이거예요. a의 x-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형태. 좀 꼭지점이 나오죠. 그렇죠? 꼭지점. 여기가 이제 a겠죠. 여기가 a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y는 ax라는 애가 지나가요. 자, y는 ax라는 건 그럼 여기를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여기 꼭지점이 여기가 a, a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저희가 이면 안 되는데 그래프를 살짝만 옮길게요. 여기가 이면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셨죠? 요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파란색의 y는 ax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 얘가 원하는 건 이 넓이야. 여기가 a야.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고 여기가 c라는 점이고 여기가 d라는 점이어서 이렇게 잘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사각형의 넓이 구할 거야. 아니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요거를 뺄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잘 봐요. 여기를 선생님이 ABCD E라고 할게요. E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좌표 뭐예요? 여기 좌표는 4예요. 4예요. 맞죠? 4 넣어야 4A가 나오니까. 얘가 Y는 4A라는 직선이에요. 졸지 말고, 됐죠?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가 2니까, 여기 6한도 2, 6한도 2, 6한도 2인 거야.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 높이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이거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요 큰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을 빼버리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그거에 뭐예요? 최대값을 m이라고 할 거래요. 그럼 저게 어떤 a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라는 거죠. 됐죠? 근데 요 높이는 구할 수 있어요. 잘 봐. 여기가 4a란 말이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a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높이는 4a-a제곱이죠. 이해했죠? 그럼 나는 이제 요 좌표만 구하면 돼. 여기 c좌표만. 왜? 여기 4a라고 여기 좌표만 구할 줄 알면 이 높이도 나오잖아요. 됐나요? 집중해. 얘다가 풀시간 줄 테니까 내가 한번 풀고 나면 니네가 다시 풀어. 됐죠? 뭐 아는 거는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C좌표를 구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지. A의 X-A제곱 플러스 A제곱이 AX 이거 풀 거예요. A를 나눠요. 어차피 A는 기울기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 2AX, A제곱, 플러스 A는 X. 이렇게 돼요.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여기는 A에 A 플러스 1은 6.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잠깐만, 뭔가 이상해. 내가 뭐 하나 잘못 적었나? 근데 지금 마이너스네. 여기 마이너스 A에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달라지지. 미안요. 여기 마이너스 AX에요. 마이너스 AX. 그럼 여기 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에. 이상하다 했다. 마이너스 A제곱이고, 여기 A이고, 여기가 X.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여기가 X고, 여기 X라서 A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의 좌표가 여기가 A-1이라는 얘기죠. 근데 Y는 AX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A제곱 빼기 A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높이가 얼마야? 4A에서 얘를 빼니까 이게 5A-A제곱. 저걸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했어. 그럼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자고. ABCD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집중해. 지금 니네가 푸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짜로. 뭐가 나올지. 자, 그럼 전체 큰 넓이는 여기가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밑변 6이고 높이가 요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됩니다. 빼기 2분의 1하고 밑변이 2고 높이가 이거라고. 그래서 여기 2하고 높이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그러면 마이너스 3A제곱에 플러스 15A에서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를 할 거니까. 더럽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2A제곱에 11A. 마이너스 2에 A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1이니까 4분의 11로 갑시다. 여기가 8분의 120이겠죠. 대문자 M이 예. 그래서 아마 거기 8렘을 구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답이 121이죠. 거 했어요, 우리 그거. 안 한 거 아닙니다. 했었던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번 봐봐.
17번이 희한하게 잘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되게 은근히 뻔해요. 생각보다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과 N이 49 이하예요. 이걸 개 노가다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말자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아직도 노가다로? 아니 그러지 말자고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m제곱을 전체 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가 나오는 n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n 플러스 n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바꾸면 얘들아 그죠? 개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집중해봐. 안 봐도 상관은 없고 본인이 풀기신 거 풀면 상관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봐봐.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요 녀석 루트 2에 1 플러스 i가 있는데 요거 제곱하면 뭐예요? 요 i예요. 그럼 루트 2에 1 플러스 i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8제곱하면 1이에요. 그럼 얘는 8개가 돌아요. 보통 우리가 i가 4개가 돌듯이 얘는 8개가 돌아요. 됐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가세요. 제가 4가 나왔대. 그럼 얘가 뭐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2여야 돼요. 누가밖에 없어요. 제곱인데? 4제곱도 아니고. 그쵸? 제곱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중에 난 이거 두 개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내 그죠? 얘가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i가 있는데 제곱해서 4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된다고요. 심지어 여기는 i의 n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자고요. 1번. 아, 여기 m이 4인데 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뭐냐면 8씩 내가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4, 12, 20, 28, 36, 44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때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은 전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i의 n제곱이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왜? 얘가 1이어야 빼서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죠.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 조심.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1이려면 여기서 n은 뭐예요? 4의 배수죠. 1이라며. 그러니까 4, 8, 12 이렇게 가요. 어디까지요? 48까지 가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번에 얘가 1이에요. 그래서 m이 8의 배수가 8, 16, 24, 32, 40, 48 이렇게 가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은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n이 어떻게 가요?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로 가야죠. 2, 6, 10, 14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요? 40? 6까지. 49보다 작으니까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예요? 여기 최대는 44랑 48 더하기 44 더하기 48. 여기 최대는 48 더하기 46. 얘가 최대겠네요. 94.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이 문제를 뭘로 바꾸시겠다고? 개수로 바꿀 수 있어요. 돼요?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곱하기 여기 12개 더하기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곱하기 여기 몇 개예요? 여기 12개예요? 12개 똑같이 더하면 돼요. 개수로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문제는 바꾸기 나름이야. 최대값 물었으니까 여기 큰 거 더해서 얘가 큰 게 답이 나오는 게 맞죠. 이 정도를 다 미친듯이 녹아다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자, 18번 볼까요? 몇 개만 더 풀게. 어차피 니네가 또 풀어야 돼서 오늘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따 내가 풀고 나서 니네가 다시 이걸 풀어. 그래야 기억에 남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지?
선생님이 풀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얘네가 풀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잘 보고 다시 풀어. 그리고 이거 영상은 내가 올려줄 테니까 안 되면 계속 찾아서 봐. 다음 시간에 또 풀어줄게요. 몇 개씩 몇 개씩 계속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건 또 물어봐. 또 풀어줄게. 괜찮아. 자, 18번. 18번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 17번부터가 그 EBS 학력 평가에 있는 문제에서 고난이도로 들어가요. 17번부터. 얘부터. 근데 몇 개는 뭐 앞에 있는 게 더 어렵기도 해요. 선생님 볼게. 자,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Y는 K와 직선 Y는 X제곱의 그래프 만난 점 AB. 자, 여기다가 그래프를 두 개 그려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Y는 X제곱. 두 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이고요. 얘가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인데, 얘를 이렇게 쓸까요?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도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3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6이겠죠. 여기가 6. 이렇게 된다고 하지. 돼요? 괜찮을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거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K를 그었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다가, 떨어지죠. 여기다가 y는 k를 그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요 길이가 a에서 b까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자 a에서 b는 여기서 요만큼 요만큼이 a에서 b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c거든요. C부터 여기가 D까지 요만큼이 CD의 길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C랑 D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고른 것을 고른 것은 입니다. 됐죠?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단 기억. K가 6일 때 K가 6이면 6이에요. 6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K 6이니까 6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6에 K가 6. 6이에요. K가 6일 때 CD의 길이는 6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왜? 아니 여기 6이라며. 여기 대칭으로 딱 잘라봐봐. 여기 이렇게 봐봐. 6이잖아. 여기 6이겠지. 여기 6이겠지. 이건 맞죠? 딱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면 돼.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해서 상관은 없어. 저기다 6 넣고 풀어도 되는 거니까. 0이랑 6 나올 테니까. 얘가 6이래잖아. 얘가 6이래잖아. 그럼 0하고 6 나오니까 CD 길이 6 맞죠? 이건 뭐 그냥 풀려요. 자, 지금부터가 문제야. 니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상관없이, 뭐라고요? CD의 길이의 제곱에서 AB의 길이의 제곱을 뺀 건 항상 일정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그래프의 이동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같이 커지고 같이 내려가면 같이 작아져요. 그래서 저게 항상 일정해요. 근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잘 봐요.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K 그었죠? 그러면 얘는 X제곱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알파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알파죠. 이렇게. 괜찮아요? 대칭. 자, 여기도 여기가 3이야 얘들아. 그럼 잘 봐. 내가 여기를 이렇게 내릴게요. 여기, 그냥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칸을 베타라고 하고, 요 칸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아, 3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가 3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이렇게. 여기는, 여기가 알파, 알파, 이렇게 결정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저렇게 잡았어요. 해설은 저렇게 안 잡았는데 난 저렇게 잡았어요. 저게 좀 더 쉬워서 해보자고요. 집중해! 됐죠? 그럼 생각해봐. CD는 얘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2베타예요. 맞죠? 그 다음에 AB는 알파에서 2알파 뺐기 때문에 AB는 2알파예요.
이렇게. 어,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같아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뭐가 되냐면, 4의 베타 제곱 빼기 4의 알파 제곱이에요. 이렇게. 일정하다고 했는데. 자, 일정할까? 봅시다. 좌표를 볼게요. 자, 여기 비좌표를 보세요. 알파를 넣어서 K가 나왔죠? 알파를 넣어서 K 나왔어요. 그러니까 K는 알파의 제곱이에요. 맞죠? 됐나요? 자, 3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넣어서 K가 나왔어요. 그죠? 3 플러스 베타 여기다 넣어봐요. 베타 제곱 빼기 3이 K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는 뭘로 계산한 거냐면 B좌표. 여기는 뭘로 계산한 거냐면 D좌표. 로 계산한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면 지금 바로 보세요. 다시요. 알파를 넣었어. 그랬더니 K가 나왔대. 알파 제곱이 K. 3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넣었어. 그러니까 베타 제곱 빼기 함이 K.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둘이 같잖아. 그럼 잘 봐. 일로 넘기면, 아, 유식에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3이 나와요. 그럼 맞네. 얘 10이네. 일정하다. 내가 얘기했어요.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 차는 계속 일정한 거야. 이해했죠? 왜냐하면 그래프의 개형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 그래프 개형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 그걸 알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할 줄은 알아야 돼. 왜? 이거 갖다가 디귿을 풀 거거든요. 디귿, 집중, 디귿. 자, 디귿이 뭐냐면 C, D에다가 A, B의 길이를 더했더니 얘가 4래요. 그럴 때 K 더하기 어? BC예요. BC의 길이가 얘가 16분의 17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CD 더하기 AD가 뭐예요? 얘랑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베타 더하기 2알파가 4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2예요. 이거 구했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얘가 있잖아. 일정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얘를 가져오세요. 쇽. 그럼 제가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얘가 3이 나온 거야. 근데 얘가 2라며.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3이에요. 다시 적어. 얘가 2라고. 열패. 그럼 베타는 둘이 더한 거에서 2로 나눴잖아요. 4분의 7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알파가 얼마냐면 4분의 1이 나오고 됐죠? 그럼 K 구했네. 아까 K 뭐라고 그랬어? K 뭐라고? K 알파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K는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BC의 길이에요. BC의 길이에요. 조심해.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B야. 여기 요게 BC야. 그럼 뭐 하면 돼? 알파에서 얘를 빼면 돼. 근데 여기서 큰일 났나? 잘 봐. 중요 포인트가 있어. BC의 길이는 그럼 아, 알파에서 3 베타를 빼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3을 빼자. 어? 인데? 어떻게 돼요? 아, 절대값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밑으로 지나가잖아, K가? 그럼 여기가 C고 여기가 B예요. C가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맞죠. 어렵지. 그래프 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되실까요? 그래서 알파베타를 잘 잡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19번. 이것도 했다니까. 19번 보자. 빨리 적으라고 사람들은 빨리 적으시고 그 선생님이 어차피 영상 올릴 거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어, 갔다 와. 자, 19번까지만 풀고 쉴게요. 오케이? 19번 파트까지만 풀고 쉬었다 또 합시다. 힘들어? 여기만 지울게요. 아,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요?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푼 걸로 끝내지 말고 본인이 다시 풀어봐야 돼. 그래야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선생님 푼 거 이따가 내가 다시 또 시간 주면 내가 푼 데까지 다시 푸세요. 어? 아니 자기가 잘 푸면 상관없어. 그 뒤에 거 풀어도 돼. 그 다음부터는. 뒤에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되게 뒤에 어려운 게 많아요. 자, 19번 보죠. 그러니까 같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함수 INFX가 주점 A 1,0하고 B A,0을 지날 거예요. 지낸다. 2차함수 IN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P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직선 PQ에 평행한 직선이 2차함수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Q라고 할 거래요. 자, 일단 그립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했잖아. 2차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2차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 1,0. 자, 여기가 B예요. A,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P. 그러면 일단 FX를 구할 수 있죠. 최고 차이 계수가 A다 그랬으니까 FX는 이거예요. X-1에 X-A. 여기 보죠. 맞나요? 대가리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P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요.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하고 A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요. 꼭지점 찾아야 돼. 그럼 빼기 4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세요? 근데 얘들아, 이 뒤에 거 보겠니? 뭐가 보이니? 여기가 2A인데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4A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자, B를 지나야 돼요. P를 지나고 B를 지나요. P를 지나고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P를 지나고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P예요. 자, 이거 하나 풀고 쉰다고 해서 좀만 집중해. 그 다음에 얘, A를 지나고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애가 있다고. 오케이? A를 지나고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애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까요? 오, 휘었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데를 Q라고 할 거야. 여기서 밑으로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직각. 이렇게. 그쵸? 거기가 R이에요. 됐나요?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럼 여기서는 뭐만 가져와야 돼, PQ에서는? PB에서 뭐만? 기울기만 가져와야지. 기울기만. 됐나요? 자, 다시 계산이 좀 더럽긴 해요. 그럼 피해 좌표가 돌려 이거 콤마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요거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뭐 PB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M도 구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푼 지 좀 된 문제긴 하네요. 예전에 푼 거예요. 자, 해봅시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A예요. 그럼 M을 먼저 구할까요? M은 뭐예요? M은 PB의 기울기 M. 여기 A,0이야. 이거 뭐. 그치?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잘 봐. 약분 돼, 얘들아. A에서 얘를 빼요. 2분의 A 플러스 1을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 얘를 빼니까 더하기 되는 거지. 0 빼니까 더. 4분의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거 봐봐. 요게 2분의 A 마이너스 1이야. 맞지? 2분의, 요 빼면 A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약분이 돼서 요게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게 기울기 M이에요. 이해했죠? 오케이? 됐나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까지 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구할까요? 이거의, 요 녀석, 요 1번? 요 L이라고 할까요? L의 직선 해방 정식. L의 직선 해방 정식 뭐가 되죠? 자,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요거야. 그럼 Y는 2분의 A-1의 X-2 되는 거죠. 요거예요. 저 직선 해방 정식이. 자, 그럼 이제 얘랑 갖다가 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유전표가 나오지. 그쵸. 그래야 거기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된단 말이야. 되셨나요? 자, 기억은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기억은 거기다 넣으면 돼. 기억은 여기다 넣으면 돼. 이 넣으면 돼. 이 넣으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 그치? 기억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기억은. F2가. 그쵸. E-A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니은에 뭐라고 그래 있냐면, AR의 길이가 3M이라고 돼 있다고. AR이면, 여기에요. 여기 잡힐 필요하다고 지금 나. 이해했죠? 좋아요. 그럼 아 이게 되게 문제가 되게 엄청 어려워. 이게 아니야. 대단히 어려운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기사에 나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많이 풀어본 애들이 빨리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야 너 이거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약간 이런 패턴인 거라고. 아시겠죠? 많이 졸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어? 쉬는 날인데? 자, 봅시다. 그래서 얘랑 만날 거예요. 근데 잘 봐. 얘들아, 요거랑 같이 놓으면 여기 X-1이 있으니까 묶자고. 그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부는 거야. 자, X-1. 자, 우리는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1에 X-A를 하고 얘가 2분의 A-1에 X-1을 하세요. 이렇게. 야, 넘기면서 2를 곱해. 잘 봐. 여기다가 2에 x-1에 x-a를 하시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x-를 나눠도 돼, 얘들아. q좌표가 x가 1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하자.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지워. x가 1이 아니라며, q좌표는. 여기가 아니라며. 지워도 되지. x가 1이 아니니까, q좌표는. 그러면 x는 하고 2분의 3a-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2분의 3a-1,0이죠. 돼요? 자, 그러면 ar을 구해보자고. 자, 이제 ar은 뭐야? 얘에서 1을 뺀 거야. 아, 2분의 3a-1-1. 맞아? 그럼 얘가 2분의 3a-3. 그럼 3으로 묶어봐. 2분의 a-5m. 오케이, 3m.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자, 이제 다 됐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여기 좌표를 구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b, r, q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요. 여기 곡선인데 이렇게 요거 삼각형이 넓을 거예요. 요거를 구해야 돼요. BRQ. 지금 삼각형 BRQ의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81이면 A 더하기 M이 10이다. 이렇게 물었어. 어차피 A 하나 구해지면 M도 구해져요. A로 풀든 M으로 풀든 전혀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푸세요. 됐죠? 자, 그럼 해보자고. 얘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도 돼요. 저기 Q의 좌표를 구할 거면. 저기다 넣어도 되는데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그럼 Q의 좌표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래 좌표를 구한 거지. 아래 좌표. Q의 좌표를 구합시다. X에다가 2분의 3A-1을 넣어요. 아니면 얘들아 M으로 가셔도 돼요. M이 좀 더 편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3M이잖아. 근데 A가 뭐냐면 잘 봐. 여기서 A가 정리합시다. 선생님 M으로 갈 거예요. A가 좀 더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들어.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얘도 M의 X-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나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
여기가 3m, 여기가 3m이라며 요만큼만 빼면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A-1이 2m이야. A-1이 요게 2m이라고. 근데 요게 3m이라며. 그럼 여기가 m이겠지. 돼요? 그리고 아래 좌표가 3m 플러스 1,0이야. 여기가 1이니까 m이 더 쉬워요. 그럼 잘 봐. 여기다가 얘를 넣은 거잖아. 좌표. Q의 좌표. 여기다가 얘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3m 플러스 1, 자, 얘 넣었으니까 3m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그럼 얘가 뭐냐면, 자, 2분의 1에 밑변 얼마야? m이야. 높이가 3m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m에다가 3m제곱이라고. 그러면 m의 세제곱이 27이야. 간단해졌지? m이 3인 거야. 그럼 얘가 3이래. a가 얼마야? 7. 7이지. 더해서 10? 맞죠? 이게 훨씬 쉽잖아. 이해했죠? a로 푸는 것보다는 m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힌트를 준 거야, 니은에서.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시간 되면 뒤에 거 좀 더 풀게요.